벌써 왔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시죠? 오늘은 이제 읍면 수리하는 날인데 네. 오늘 또 무풍을 오늘 수리하는 날에 네. 또 이 마을은 또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 아, 네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 본 지 한참 오래돼서 시민들과 네. 네. 열린 대화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군수님에게 도움되는 게 있나요? 이제 도움되진 않고 어르신들 보면은 저도 이제 기분 좋고 네. 어르신들도 또 사기 돋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어르신들 뵙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도 좀 그분들께서 민원도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민원이 좀 해결됩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챙겨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어요. 무수군의 가장 큰 현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무엇이죠? 요즘 저희들이 이슈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태권도 사관학교입니다. 네. 이 태권도 사관학교는 우리가 태권도원이 와 있는데 태권도원의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210개국이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0개국이라는데 이것을 결집을 해서 태권도 위상도 높이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제다 유출해서 210개국에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고고 우리나라 저 태권도 하는 사람들 모여서 지도자 양성 기관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계 태권도연맹하고 MOU 체결됐고 네. 뛰어나고도 얼마 전에 MOU 체결했습니다. 네. 대한 태권도연맹하고는 이제 올해 이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태권도인들 총 결집을 시켜서 국가하고 붙어서 어차피 국가가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요새 정세균 총리님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정세균 총리님이 또 태권도 만들어놨으니까 네. 이것도 총리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이 지역 국회의원을 하실 때 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네. 큰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잘 줬는데 그림을 준 거 숙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지금 잘 하려고 제가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총리님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네. 네.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총리님 항상 존경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권도원이 총리님께서 잘 해놨는데 아직도 걸음마다 한게 있습니다. 총리님 태권도원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조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하신 거 끝마무리를 읽을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큰 단추를 좀 끼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사랑합니다. 네, 단추만 좀 끼워주시면 무주군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좀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단추는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전님 꼭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주 국민에게 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무주 국민들이 코로나 천국에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마스크 벗고 사는 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그래도 우리 우주만은 그래도 청정지역이라 잘 보존해주고 잘 도와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천국을 잘 붙어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백신 주사를 접종할 때까지는 우리가 잘 방어해서 우주를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간에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주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지켜준 우리 국민들이 지켜준 우주가 그래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건강 잘 지켜서 좋은 무주, 반듯한 무주, 진짜 우리가 건강한 무주 만드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랑 함께하는 날들이 자주 있으시나요? 일이 안 된다도 있는 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거 군수님을 뵀는데 이것만을 꼭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상암마을의 현안이 좀 있나요? 우리 앞마당은 좋고 네. 뒷마당이 조금 허술이야. 뒷마당이 허술해서 네. 거기를 좀 보수를 좀 해주십사. 아 뒤에? 그리고 거기서 벌레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현장 보고 네. 다른 시내 쫓아들어 갈게요. 네. 네. 혹시 군수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없으시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손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제가 군수님의 모습을 서울에서 봤기 때문에 이 군수님이 해드리고 싶어도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네. 있거든요. 제가 좀 후원을 팍 받아가지고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주 얼굴을 뵙기 힘들 텐데 이번 기회에 군수님도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이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건강 잘 지켜주시고는, 하여튼 군정 잘 이끌어서, 하여튼 무품도 부자되고, 무주도 부자되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답변 한번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뭐 크게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항상 주문을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사과하고 호수가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제가 서울에서 들었거든요. 네, 맛이 최고예요. 아, 맛이 최고여서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미 다 팔려버렸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살려면 올 가을이나 돼야 사겠네요? 네. 아,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까? 네. 혹시 그런 사과나 옥수수를 저희가 구경 한번 할 수 있나요? 옥수수는 왜 맛있는 건가요? 옥수수, 대학찰 옥수수인데요. 네. 지역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무풍꽃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 무주군에서 나도 네. 무풍옥수수 제일 맛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옥수수도 그렇게 사기가 힘들만큼 잘 팔리나요? 네, 옥수수도 이제 그 시기가. 아. 근데 이제 겨울 내에 이제 네. 냉동해서 파는 사람, 파는 데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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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옥수수는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 때 산다. 네. 사과! 우리가!